저는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89년 10월 17일 오후 5시 4분 전 미국의 텔레비전은 미국 전국 야구팬들을 열광케 하는 야구 세계 시리즈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열려있기 때문에 텔레비에 모두 다 눈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저녁 퇴근 시간이라 라시아워에 차들은 고속도로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꽉 메우고 있었으며 집집마다 주부들은 막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 미국의 야구팬들의 관심은 테레비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천지를 진동하는 자연재변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푸르셨습니다. 날씨는 맑고 좋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고 순식간에 전기는 꺼지고 수도는 중지되고 가스관은 터지고 고속도로에 겹겹이 차들은 충돌하고 고층 건물은 무너지고 다리는 허물어지고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이 비명행사하고 마른 것입니다. 저는 바로 1989년 10월 17일 오후 4시에 그날 저녁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온 전신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 몸에 전기 스위치를 꼽아놓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야, 오늘 저녁에는 나가면 하늘에서 폭포같이 은혜가 쏟아지겠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병이 낫고 귀신은 쫓겨나겠다. 큰 기대감에서 저는 기도를 마치고 막 글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있는 라마다인 호텔 5층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사도행전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라마다인 전체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구나. 야, 내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기도를 해왔지만은 이런 일은 처음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천지를 진동하는 지진이 때리는데 정신이 어떻겠어. 우리 산호선은 바로 지진의 진안지인 산타크루스에 불과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진의 총본거지였습니다. 저는 항상 일본에 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일본에 있을 동안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가가지고서 전통 지진도 변두리에서 맞은 것이 아니라 지진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갑자기 집이 좌우로 30도씩 움직이는데 이렇게만 움직이는 건 그냥 같이 따라 움직이면 기분도 좋고 괜찮을 것인데 이게 또 트위스트로 앞뒤로 이렇게 튑니다. 그런 이렇게 움직이고 앞뒤로 트니까 어느 건물이고 안 무너질 재간이 없습니다. 지인의 요번 보니까 모두 다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 갈려서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진동이 격렬하기 때문에 안전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침대가 뛰고 모든 전기스탠드가 넘어지고 테레비가 떨어지고 뭐 하나 남아놓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그냥 지극지극하고 온 귀에 꽉 들어찼습니다. 몸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가 지나갑니다. 그래도 지인은 점점 더 격렬하게 다가옵니다. 6초, 7초, 8초, 9초, 10초 이제는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5층에서 어떻게 몸을 움직여봐야 되는데 움직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른
위기를 당했을 때 아, 그 사람 순식간에 그때 회개하고 기도해서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당해보니 거짓말입니다. 한 시간을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한 나도 주여 입도 열려주지 않아요. 얼마나 다급하는지 입만 딱 벌리고 있었지 주님 소리도 안 나오고 할렐루야도 안 나오고 정말 사람이 미리미리 신앙을 준비해 놓아야지 위급한 데 부딪혀서 그때 기도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상 안 되잖아요. 10초가 지나고 11초, 12초, 13초, 14초가 가는데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그때야 최후로 내 마음속에 입이 열리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여의도 순복음교회 60만 성도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업도 주님께 맡기고 내 아들들도 주님께 맡기고 과부가 될래 아내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왜 그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그 느끼는 것을 절실히 느껴봤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평안이 말로 닿을 수가 없어요. 아직 그냥 안방에 아무 일 없이 고스란히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이거 아무래도 살 수 있는 국리를 한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글상에서 일어나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막 허덕이는데 겨우 창문을 잡고서 어디 5층에서 한번 뛰어내려볼까 싶어가지고서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내가 있는 그 5층 밑에는 부르장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장에 물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제가 그 5층에 들어가면서 혹시 불이 나면 저 부르장으로 뛰어내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장에 뛰어나려고 보니까 부르장에 있으면 지진이 나서 이렇게 되니까 물이 이리 다 쏟아지고 또 땅이 이렇게 되니까 이리 물이 다 쏟아지고서 부르장에 물이 없어요. 물이 다 쏟아버리면 뛰어내려봤자 세멘트 바닥에 뛰어내리면 그건 영락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랬는데 지진이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온몸에 땀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전기도 나가고 이제는 수도물도 끊어지고 가스도 끊어지고 그리고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2중, 3중 충돌을 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다리는 무너져서 퇴근 시간에 줄을 짓던 차 위에 그냥 내려앉아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샌디슈에 대해서 죽고 낡은 건물들은 무너지고 이야말로 아비규환이 있어. 저는 거기에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랑하는 문명과 문화라는 것은 불과 순식간 15초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남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더라.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마 그 지진이 3초에서 한 4초, 5초만 더 계속되었더라면 저와 우리 일행은 관 속에 담겨서 오늘 서울에 왔을 것입니다. 불과 사람의 생명이 2, 3초 이내 그 향방이 갈라지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세상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집이 명예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사는 것이 어리석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준비했다가 어느 순간에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안심하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지진을 통해서 이번에 느낀 것은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집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외형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라도 그 기초가 지진에 대비해서 튼튼히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는 휴지 쪽지같이 우겨지고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우리가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굉장한 신앙을 가진 사랑하신 보일지라도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주님께서 심판의 그날에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집은 휴지 쪽지같이 구겨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지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올바른 기초를 두고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적의 신앙의 집이 기초가 없이 형식 외식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보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 모두 다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기초가 튼튼하면 심판의 날에 견뎌낼 것이요, 기초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도 움직이는 심판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은 무너지고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은 상실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을 확실한 기반 위에 세워내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을 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놓기 위해서는 확실한 의의 기반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올바른 행위를 해도 인간은 일평생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의로움이란 것은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일평생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들이 우리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의 기초 위에 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의 지진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으셔 의롭게 된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었으면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 의가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설교자였던 지미 베이커 목사가 재판을 받고 45년 감옥형과 50만 불 벌금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 지미 베이커 목사는 저하고도 상당히 깊이 사귀고 또 지면인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 미국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는 텔레비를 통해서 전 미국 가정에 그의 복음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그의 기관은 점점 장성하고 그는 거대한 사업체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면적으로 의의를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심지어는 강아지를 공식적으로 파티를 열어서 결혼식을 시켜주지 않냐 하면은 개를 집을 지어서 개집에다가 에어컨디션까지 넣어주고 사치의 극에 달한 삶을 살고 교회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서 자기의 빌라를 구입했었습니다. 결과 법의 심판을 받고 그는 45년형에 50만 불의 벌금을 걸머지고 감옥살이로 들어가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볼 때 그가 굉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굉장히 훌륭한 사업을 한 것 같지만은 내적으로 의의 기초가 없으면 그러한 모든 건물은 어느 시점에 심판의 지인이 다가오면 다 무너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은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은 터전을 위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탐욕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주어진 분수가 있습니다. 그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내는 것은 파멸을 가져오는 탐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버림받은 것은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었으면 사람으로서의 분수를 지키고 살아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임을 받았어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탐심을 가졌다가 그는 결국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했어요. 그의 자손들을 오늘 같은 죄악의 노예의 비극 상태로 휘몰아쳐 놓고 말한 것입니다. 분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분수를 지켰습니다. 그가 사람으로 오신 이상 그는 사람으로서의 분수를 지키면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30세 복음 증거서 사명을 받고 일어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그림을 따라 광야에 가서 40주 40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았었을 때 마귀는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언제나 분수를 넘게 하려고 애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도 받지 않고 너는 하나님 아들로서 사람이 되었으니 너 마음대로 돌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수를 지켰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러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하게 그런 사람으로서의 분수를 지켰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뼈총탑에 올려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이 밑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거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발을 받쳐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줄 것이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의 추종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꾀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분수를 단연하게 지켰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서 뛰어내리라고 말씀은 또 안 했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월끈 행위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들여올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께만 오직 절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허락 없이 마귀에게 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과 공명과 권세를 얻지는 절대로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분수를 분명히 지켰기 때문에 사탄도 예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떠나가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각자는 자기의 분수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즉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활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모두 다 믿음의 분수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겸허하게 살아갈 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을 보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분수를 모르고서 지금 날뛰는 것입니다. 88 올림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한국 경제가 흑자로 돌아서자 그만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은 흥청망청하여 자기 분수를 저버리고 마치 미국 사람이 된 것처럼 일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한 극도의 과소비와 사치에 줄담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은 탐욕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탐욕의 생활 뒤에는 반드시 기근이 다가오고 파멸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스스로의 분수를 계산해보고 자기의 분수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 때 이러한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도 들지 않냐고 이러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세 반석으로 그 인생을 건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다는 것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그러니 바로 마귀인 루시퍼에서 나타났는데 루시퍼는 하나님이 지은 천사장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고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하나님을 잘 섬겼었습니다. 하늘나라 천사의 3분지 1을 그가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하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 자기를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가, 얼마나 영화롭지 않은가. 그러므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 필요가 있는가. 나도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 천사 3분지 1을 거느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그런 인류 역사를 그르치고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전립하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과대평가한다는 것은 바로 원수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 것을 스스로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만스레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솝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으면 이긴 시합을 했는데 토끼는 출발하자마자 뛰니 거북이는 출발점을 겨우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끼는 벌써 중반까지 갔어. 토끼는 뒤를 보고 웃었습니다. 거북아, 너는 아무리 기어도 나를 이길 수는 없다. 나를 못 따른다. 그러므로 나는 한숨 푹 자고 가도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만심에 꽉 들어차서 깊이 잠을 들었을 때 거북이는 쉬지 않고 기어갔습니다. 결국 거북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을 때 토끼는 잠을 깨보니 그는 자만심의 노예가 되어서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꾸준히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좀 남보다 지혜롭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 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해지면 그는 폐망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감사하고 현실의 생활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완전히 살지 못함으로 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자기가 자만하는 것은 감사를 저버린 생활이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감사하고 스스로 모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늘 마음에 애통하면서 발전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우리의 신앙이 만세만세 위에 세울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제일이다. 이와 같은 교만과 자만심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들은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이 만세만세 위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이기주의가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알력과 투쟁과 대결과 파탄을 가져옵니다. 무엇인지 자기 중심을 안식합니다. 한 가정에도 남편은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하려 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모든 것을 자기들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알력과 대결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사회에서도 양보의 미덕은 사라지고 모두 다 자기의 이권만 주장하고 자기의 단체의 주장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고는 결코 화합도 있을 수 없고 행복도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기주의는 언제나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주는 것과 섬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오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 올라가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데 있고 섬기는 데 있지 받는 데 있고 섬김을 받는 것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참신앙이란 사랑으로서 실천한 삶을 살아야 비로소 참된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므로 우리도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은 용서와 이해하려는 노력과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이 종국적으로 최대의 행복과 천국의 영광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향상하고 생활이 부유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란 요소를 빼앗아버리면 사랑이 없는 천지는 암흑천지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빛을 잃어버리고 말고 형식과 허울은 크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린 주면서 섬기면서 살려는 끝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샌프란시스코의 지진에 몇 개의 교량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지진이 오기 전에 외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진 다리였었습니다. 그러나 지진은 그 정체를 벗겨놓고야 말한 것입니다. 진도 구도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 설계한 그 교량이 시공업자들이 잘못 시공을 하고 그곳에 뇌물수수가 있었기 때문에 불과 진도 7도에 그 교량은 무너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멋있는 교량입니다. 천년말년하게 지은 교량같이 보였지만은 한번 흔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그대로 무너지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면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은 한번 우리의 인생생활에 시험이 다가와서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신앙 자체도 허물어져버리고 우리의 생명 자체도 상실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은 의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요.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 서서 인생을 살고 주님 오시는 날에 기쁘고 즐겁게 우리 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계는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지진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없으면 형편없이 흔들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들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도 진동하고 모든 인생 삶을 진동시킬 때 우리가 기초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기초 위에 굳세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탐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초가 있고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온 세계는 지진의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세계 지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 세계는 지진 활성화 시대에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첫째 지진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일대의 기근은 처참합니다. 첫째 기근이 있습니다. 사람이 약으로 치료하지 못한 아이들의 병은 유행병처럼 전 세계에 퍼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온역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대적하여 싸우는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잠시 동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마치 인부가 순식간에 해산이 다가오는 것처럼 세계는 멸망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최후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씀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었습니다. 언제 우리의 역사의 지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은 종이 쪽지같이 휴지같이 구겨지고 사라질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랑할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의 그 장대한 문화가, 문명이, 기술이 15초의 지진 앞에 유리병처럼 깨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었습니다. 인간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세 반석입니다. 예수를 떠난 모든 반석은 다 깨어진 반석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우리가 설 수 있는 반석은 못 됩니다. 오직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사망의 지진도 그를 흔들 수 없는 만세 반석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우린 만세 반성 위에 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시선에 기도해 십사시는 분은 이 대강당과 저 텔레비전에서 지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슴치 말고 일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성령이 부르실 때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고 천길만길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은 터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의 생명과 운명과 미래를 저버리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은 스승치 않고 결단을 내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많은 사람이 결정을 내린 것을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큰 소리로 이 신앙 고백을 따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